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쉽게 읽기 도와드리고 있는 경제용어 해설 시간이죠. 아, 이제 경제신문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대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독립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보완제 이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얼뜻 들으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시거나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실 수 있는 용어들이라 오늘 제가 세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다 하는 것은 뭐 글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시나요? 예, 재화 중에, 그러니까 재화라는 건 물건입니다. 거의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쟁 관계에도 있을 수 있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그죠? 아니, 소고기 없으면 비싸?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뭐. 그렇죠? 돼지고기가 비싸 너무, 아유, 그럼 닭고기가 좀 싼가? 그래서 이 경쟁 관계 내지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린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제용으로 이걸 다른 말로 경쟁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터하고 마가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터가 없어요. 그럼 마가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딱 버터의 맛은 아니지만 마가린으로 대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것들을 우린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대체 관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두 상품 재화라 그럽니다만 이제 우리 상품을 일단 일반적으로 다 경영용으로 경제학용으로 재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 그럼 당연히 소고기의 수요량이 줄겠죠. 만약에 버터를 많이 먹는다. 그럼 상대적으로 마가린이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관계를 우린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 요거 없으면 이거, 꽁 아니면 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린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개념 정리해 드릴 게 바로 독립제라는 겁니다. 독립. 이 독립된 재화, 이거는요, 두 재화 간에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에 변동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전혀 별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 말이죠. 아까 소고기가 많이 팔리면 돼지고기가 덜 팔린다. 이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A와 B, 이거는 완전히 독립의 예, 관계 있다 해서 독립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제일 좋죠. 뭐 쌀과 소금, 그죠? 예, 거의 먹긴 먹는 건데 쌀을 많이 먹고 쌀이 싸졌다 해서 소금 값이 떨어져 뭐 올라간다든가 뭐 이러는 거 없잖아요. 쌀하고 소금은 비슷하게 밥상에 다 들어가긴 하는 거지만 전혀 움직이는데 수요와 공급과 가격의 이동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독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비슷한 밥상에 있는데 전혀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보완제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이 보완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됩니다. 보완제가 재밌죠. 한 재화의 수요가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함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제 관계에 있는 게 있다면 한쪽에 만약에 뭐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만간 재도 올라가겠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보완제 관계에 있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바늘과 실. 이거 재밌죠. 만약에 바늘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씀씀이가 많아서 실값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와 설탕. 요새는 뭐 설탕을 안 집어넣고 잡수시는 분도 계지만 저 같은 좀 촌스러운 사람은 아직도 지금도 반드시 커피 넣을 때 설탕 두 스푼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많이 팔리게 되면 설탕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빵과 버터. 아까 버터와 마가린은 전혀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보완제에 관계 있는 것은 빵이 많이 팔리면 버터를 찍어 먹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완제 관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대체제, 독립제, 보완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주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보완제네, 이건 독립제네, 대체제네 하면서 경제 현상을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영건 교수였습니다.